짜장면 버프입니다. JYT 저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K5 위장막을 사왔습니다. My ego's still providing. I'm not the one who's driving, but I can't find the brakes. Yeah, girl, there's no denying that even though I'm trying, I'm your next mistake. I'm falling in deep.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우리 또 무관주자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만나지? 그러니까 신기했어.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신기하네. 자, 오랜만에 K5를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K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얼마 전에 출시가 됐던 소나타하고 이제 대항마죠. 근데 소나타냐 K5냐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외관은 K5, 실내는 소나타예요. 더 고민하게 만드는데? 아 그런가? 자, 앞모습 보실게요.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심플하게 정말 이쁘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변경된 게 뭐냐면 이 센서. 이 센서 굉장히 커졌죠. 이게 네모난 게 엄청나게 커졌어요, 여러분. 지금 딱 봐도, 야, 센서 엄청 커졌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범퍼가 약간 가리져가지고, 굉장히 날렵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DRL 들어가는데, 이 라이트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쁘게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좀 작은 눈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번에는 약간 찢어진 눈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날카롭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기아가 외관제 엄청 잘 뽑잖아요. 이 범퍼만 봐도 딱 가려져 있어, 진짜로. 근데 이제 본넥 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 한번 보실게요. 이 측면을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옵션이 조금 떨어지는 옵션인 것 같아요. 왜냐면 TXS가 좀 작아 보이죠? 네, 좀 작아 보여요. 이게 원래 보통 이제 일반 뭐 렌트카라든가 네, 그런 모델에 들어가는 휠 네, 그런 디자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좀 중간 옵션 정도. 근데 이게 지금 차내 색깔이 테스트 컬러도 불구하고 이 진주 펄이 확실히 기아가 이 화이트 펄을 정말 잘 뽑는 것 같아요. 요즘에 현대 기아가 도장 쪽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이드 미러는 이제 기존과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A 필러부터 C 필러까지는 기존하고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잡이 부분이 약간 살짝은 조금 변경이 됩니다. 기존과는 약간 조금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옵션이다 보니까 썬루프가 없어요. 지금 현재 썬루프가 없는데 뭐 기존의 라인하고 앞유리 라인하고 뒷유리 라인하고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크롬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는 거 이거는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날렵하게 되어 있다. 이게 유리 부분이 이렇게 유리 부분에 이렇게 디자인을 좀 많이 주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가 제일 문제인데 얼마 전에 뉴욕 마모스님께서 그 예상도를 그리셨더라고요. 예상도를 그리셨는데 얼추 비슷해. 이거 말하면 그런가? 괜찮아. 괜찮죠. 태어날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K8 있잖아요. K8이 처음 나왔을 때 야, 이 테일램프 뭐야? 라는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얘도 K8처럼 약간 이렇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일본 차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일본 차가 예전에 테일램프가 일자로 딱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디자인과 비슷한 대신에 이제 범퍼의 성향이 굉장히 이뻐졌다. 예전보다 이뻐지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카메라 전동 트렁크 그렇게 버튼 스위치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디퓨저 라인만 있는데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시겠지만 그냥 이미테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잠깐 이렇게 하체를 한번 보면요 얘는 그냥 일반 가솔린이네요. 네, 가스는 아니고 가솔린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엔진 라인업이 바뀌는 줄 알고 계시는데 바뀌지는 않아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 실내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계륙판과 내비게이션이 약간 별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미니 K8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도 거의 얼추 K8이랑 비슷하게 네, 디스플레이가 일자로 딱 커거든요. 딱 들어가면서는 핸들 디자인을 살짝 바꾸고 이렇게 어? 이쁘게 나온다는 거죠. 네. K5가 굉장히 이쁘게 나올 예정이거든요. 출시 예정이라는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 하반기를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를 보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지금 소나타도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많이. 근데 아무래도 좀 잘 팔리지 않을까. 그래도 명색이 K5인데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판매량이 좀 기아에서 그래도 중형 세단 중에서는 그래도 잘 팔리는. 네. 예전에는 왜 그 K5가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양카의 기준. 이제 그런 걸 이제 벗어나서 네.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고 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짧은 영상이었지만 달리 없이 우리 무한주주랑 같이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 K5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그때그때마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다르게 다르게 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관적인 디자인, 그 다음에 실내적인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기아가 얼마 전에 출시를 했던 소렌토고 페이스리프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었잖아요. 요즘에 기아도 이 부분적인 변경이지만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K5도 지금 현재 뭐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팔릴 것 같다. 역시 뭐 기아가 나를 싫어하지만 기아가 나를 싫어하거든. 막 초대도 안 해. 근데 나는 그래도 지금 내가 기아 EV9 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전 기아 사랑합니다. 뭐 언젠가는 초대해 주겠지.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 They've slipped out of my control and you know where they hide. Your love's a little heavy, you're touching me already and it's working up my nerves. You should probably forget me cause I'm terrified you'll get me when I'm at my worst. It's not too late to let you know that you're in love with a ghost. So run! It's all